네,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우리 윤리심판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과 관련해서 대전 시당 공천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평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박범계 의원을 직권조사하라.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주당 내 공천 관련 불법 선거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형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공모해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3일 만에 검찰은 전문화 민주당 전 대전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변재형과 전문학 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요구받고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방차석 부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의원실과 자택 및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도 대전 서구, 전문학 전 시의원도 서구,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부의원도 서구, 민주당 전 대전 시당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도 서구, 금품을 요구한 자도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철저한 직권 조사용으로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간 조사하고서 아무런 징계 처분 없이 전문학과 방차석에게 징계 사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기막힌 코미디 윤리 심판원입니다. 금품 요구 등으로 구속된 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라니 민주당의 제19 감싸기인지 박범계 의원의 힘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윤리 심판원의 무혐의 결정을 사과하고 공천과 선거를 총괄한 박범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자를 무혐의로 처리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장 및 대전 서구청장 공천 관련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